임대차법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 이제 세입자는 계약 1회 갱신을 통해 4년 동안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를 두고 임차인이 갑이 되는 법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국토부는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형견의 견주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견주가 더 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장마가 길어지며 전국 곳곳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는 지난 6월 10일 장마가 시작된 후 49일 만에 끝나며 역대 최장 기간 장마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부와 남부지방 장마도 길어지며 부산과 대전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업에 반대하는 람사르 위원회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해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태를 두고 사실상 동물 테마파크의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와 댓글을 장인정 아나운서가 쉽게, 친절하게, 똑소리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또 뜨거운 이슈가 되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 이제 세입자는 계약 1회 갱신을 통해 4년 동안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를 두고 임차인이 갑이 되는 법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국토부는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네, 정치권에서 또 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네. 자, 일단 자세한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가장 최근에 7월 10일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꾸준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하더니 바로 어제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고요. 이제 오늘자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워낙 임대차 3법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우선 세입자는요. 계약 1회 갱신을 통해서 4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더하기 2년 이렇게 4년 동안 임대 기간의 보장을 받게 되고요. 이게 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는 2년 동안 임대 기간을 채운 뒤에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임대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건 1998년 법 개정 이후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당시 개정 때는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된 건데 이번에 네. 4년으로 연장이 22년 만에 된 거고요. 그리고 집주인은 이제 직전 임대료의 5%를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었다라고 친다면 다음 계약 때 임대료를 3,500만 원 넘게는 올릴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5% 넘게 이제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네.
근데 이게 시행일이 이제 오늘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럼 오늘 이후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급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신규 계약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존속되어 오고 있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 개정 소식을 사실 앞두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이제 자유롭게 올리지 못할 테니까 시행 전에 대폭 전세금을 올려버리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법 시행 이후로 5%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올렸다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세 네. 이런 쪽에만 재계약할 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세에서 월세나 뭐 드물게는 반전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월세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한이 5%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월세 또한 임대료 상한은 5%랑 네. 동일하군요. 네. 근데 이런 변화를 두고 네. 사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임차인이 오히려 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임대인은 뭐가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이야기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이번 규제가 대책이 사실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두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원래가 좀 과도하게 집주인에게 편향되어 있던 것을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이게 뭐 임대인의 입장 또 임차인의 입장에선 조금씩 네.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전체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누리꾼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도 좀 궁금하네요. 네, 누리꾼 의견을 계속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그냥 유지되는 곳들이 훨씬 많다.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그곳에 살고 싶은 수요가 많아서 아닌가? 경쟁을 하니 가격이 오르는 걸 억지로 누르는 건 부작용만 키운다. 법으로 시장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은 위험한 것 같다. 그럼 앞으로 전세값은 절대 내리지 않고 꾸준히 5%씩 인상이 될 것 같은데 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약간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네, 이런 규제를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였고요. 예. 이제 반면에 5% 이상 인상 못하게 하는 건 정말 좋은 법안입니다. 이제 집 없는 사람도 이사 그만 좀 다니고 안정된 집값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 원래 돈 내는 사람이 갑인 건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라는 등의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이 누리꾼 의견에서도 공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아마 이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 원래 근데 전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연세 연세나 월세가 많잖아요. 네, 놀랐는데 그래서 아마 제주 지역도 전세가 지금도 없는데 더 씨가 마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좀 가는 정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죠.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형견의 견주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견주가 더 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네, 저도 이 뉴스 봤습니다만 작은 개가 또 물려서 죽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서 이제 소형견이 정말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일이 사실 이전에도 종종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발생을 한 건데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견의 종류인 와일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중에 소형견이 스피츠존 강아지를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대형견들은 입마개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입마개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사실 이런 대형견들을 보통 이제 맹견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입마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로트와일러는 맹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대형견이라고 해서 모두 맹견은 아니지만 이 로트와일러의 경우에는 경찰견이나 경비견 또 군견식으로 이렇게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맹견 중에 맹견입니다. 주인에게는 충성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성을 잃게 되면 정말 사나워지고 또 위험할 수 있는 종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사람을 여태까지 가장 많이 죽인 견종 1위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2위가 바로 이 로트와일러라고 할 정도로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견종인데 그런데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좀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을 키운 게 사실은 네. 이 그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인 일도 있지만 네. 그 견주의 태도를 네. 놓고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고 견주는 집으로 그냥 갔다가 5분 뒤에 다시 입마개를 채우고 나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디 가느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니까 견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리를 떴다고 하고요. 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하고 오늘 또 추가로 기사가 나온 거를 봤더니 네. 우리 개,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개는 절대로 안락사시킬 수 없다 또 이런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네, 이미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처벌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네, 우선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맹견이 물어서 소형견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처벌은 따로 없는 건가요? 동물을 죽이면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처벌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동물의 상해를 입혀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동물도 이제 목숨을 잃었지만 해당 주인도 물어서 주인한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반려견 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돈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때문에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요. 네, 이 사건의 목격자가 직접 청원을 올린 건데요. 해당 견주가 더 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벌써 참여 인원이 이게 4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켜야 될 어떤 에티켓 또 이제는 에티켓을 넘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데 자 누리꾼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정말 어이가 없다. 사과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 정말 사람일까? 상대 견주에 손해배상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맹견을 키울 땐 조건이 까다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농담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진정 저 견주는 징역을 살아야 한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어린 아이들도 물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개 주인도 입마개 하게 해야 저런 말 못하게 라는 네. 말도 있었고요. 감당도 안 될 개를 대체 왜 키우는 거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개는 잘못이 없습니다. 입마개를 안 하고 반려견을 잘못 길들인 견주를 벌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개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예, 그에 대한 어떤 관리라는 책임이 분명히 뒤따를 텐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좀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사람이나 이 개나 똑같이 좀 뭔가 좀 살기 좋게 예, 서로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죠. 장마가 길어지며 전국 곳곳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는 지난 6월 10일 장마가 시작된 후 49일 만에 끝나며 역대 최장 기간 장마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부와 남부지방 장마도 길어지며 부산과 대전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네, 제주도 뭐 장마와 이제 장마 끝나자마자 또 폭우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일부 지역, 뭐 부산도 그랬고 최근에는 또 대전도 그렇고 이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네, 우선 제주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올 여름에 장마가 참 길어요. 그러게요. 네.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 6월 10일에 장마가 시작된 후로 49일 만인 7월 29일에 끝났는데요. 네, 이거 끝난 거 맞죠? 끝났다고 우선은 하는데 네. 197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8년 47일이 가장 긴 장마였는데 여태까지 이로써 가장 긴 장마철로 올해가 기록이 됐고요. 중부와 남부지방의 장마도 지난달 24일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제주는 장마가 길긴 했지만 사실 집중적인 호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피해가 없었죠. 아닌 듯. 네, 근데 부산과 대전 등 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적인 호우가 최근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먼저 부산 쪽 보면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숨지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울산에서도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운전자 1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는 등 이런 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김포에서도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인명 피해까지 나올 정도로 네. 피해가 컸던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기록적인 폭우 때문인데요. 부산 해운대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또 누적 강수량은 부산 지역 대부분이 200mm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시간대가 밤 10시였는데 이때가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거든요. 네네. 이 시간대가 겹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저지대나 이런 쪽에 침수 피해가 더 컸던 거죠. 그렇군요. 대전 지역도 인명피해가 좀 많았잖아요. 네, 대전은 네. 어제 오전에 특히나 좀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아파트 28세대, 주택 85세대가 침수됐다고 하고요. 또 지상주차장까지도 침수가 저도 이 화면에서 네, 봤습니다. 많이 됐더라고요. 또 대전 지역을 지나는 열차 운행이 지연이 되기도 하는 등 참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자연재해잖아요, 사실. 네. 이런 자연재해에 참 인간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미리 또 준비했다면 좀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우선 비 피해로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요. 또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인명피해는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습니다. 역대급 무더위라고 하더니 역대급 장마였네. 주간 날씨 일주일 내내 비 그려놓고 하루는 맞겠지 하는 센스? 우리나라도 우기가 생기는 것인가? 이놈의 습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도 덕분에 덥지는 않아서 좀 좋다. 비 피해만 생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폭염보다는 장마가 좋네요. 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왠지 이 마지막 댓글은 폭염에 시달린 분이 그러게요. 갑자기 장마를 그리워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요즘에 이제 뭐 워낙 30도가 넘는 낮 기온이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물론 우리가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인재라는 표현을 쓸 만큼 평상시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좀 마무리 또 피해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검색어 알아보죠.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업에 반대하는 람사르 위원회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해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태를 두고 사실상 동물 테마파크의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 아마 제주도민이라면 이 소식을 다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자, 어떤 소식인지 좀 들어보고 시작하죠. 네, 지난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한 레저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 그동안 참 이 도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제주도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이 동물 테마파크를 당시 통과시킬 때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람사르 습지도시 관계자도 협의를 하라 이런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죠. 근데 이제 뭐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게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도 제주도에 제출을 한 상태인데 근데 최근 제주도가 이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요.
오는 9월 1일부터 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태 지금까지 이제 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데에 네.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일종의 좀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멋대로 이렇게 좀 바꾸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위원장이 지금 환경단체 인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분을 공무원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이 자리를 이제 바꾸고 4년 전에 조천읍이 추천했던 위원들도 제주시장이 새롭게 임명을 하겠다라고 한 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한 게 람사르 위원장이 그 페이스북에 뭐 제2공항 반대 글을 올린 것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재량 위원장은요. 지난달 초에 제주도청 간부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페이스북에 제2공항 반대 글을 올렸냐라고 물어보면서 자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폭로를 해서 또 충격을 준 거죠. 네. 이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간 상태고 또 이에 대한 또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서 어떻게 또 결론이 맺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제주도에 사람들이 동물 테마파크 보려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땅 그대로가 가장 훌륭한 제주 그 자체를 보려는 것이다. 기껏 뭐 지정돼도 사람들이 다 말아먹는구나. 제주도가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 제주의 아름다움을 또 망치는구나. 그곳 주민은 아니지만 추진에 반대합니다. 허가를 해준 공무원들의 얼굴이 궁금하네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전반적인 이제 그 반대 의사를 네. 표현하는 댓글들이네요. 네. 조용히 살고 싶은 주민분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는 대명 측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테마파크 좀 생겨주세요. 갈 데가 없다 인간적으로 라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또 개발을 또 환영하는 분들의 또 네. 목소리도 일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개발과 이 보존을 두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갈등을 이제 중재하는 과정들에 과연 이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